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아이들의 두뇌를 상당히 자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조각을 하나씩 연결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집중력이라는 조건이 필요할 텐데요. 아이들의 시선과 흥미를 쭉 사로잡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신나는 수업. 웃고 춤을 추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넘나드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암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인데요. 이미 과학실에 모여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 오늘의 소프트웨어 수업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너희들 게임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거야, 그지? 자, 근데 컴퓨터로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으로도 배울 수 있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러한 수업 방식을 언플러그드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전원 코드가 뽑혀있는 상태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언플러그드 수업은 2005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의 팀벨 교수팀이 초중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입문용으로 고안한 것으로 학생들은 컴퓨터 없이도 데이터를 표현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며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언플러그드 수업의 핵심은 흥미 유발인데요. 이러한 놀이 형태의 소프트웨어 수업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높이며 컴퓨팅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순차의 개념이라든가 조건이 어떤 거라든가 반복이 어떤 거라든가 이거를 그 컴퓨터 없이 언플러그드 형태로 카드 게임을 통해서 익혀보는 그런 수업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코딩을 한다 그러면 더욱더 프로그램의 개념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게 되어서 더욱더 학습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주먹하고 손 펴는 걸 두 가지로 할 텐데 주먹은 왼손 들기, 손을 펴면 오른손 들기야. 약속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약속은 수신 후. 지금 이 순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손가락의 모양하고 동작을 약속을 한번 해봐야 돼.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약속해야 되냐면 한 명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모둠별 활동 시간. 한 명의 학생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손동작으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손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는 손동작이 되겠죠? 아, 이런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누웠다 일어나기. 이렇게 뒤로 누웠다 일어나기.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손동작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창의적인 몸짓을 설정합니다. 다른 모둠과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에 빠진 학생들. 손을 펴서 뭘로 할 건데? 일단 손은 피는 거지. 손은 피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개성 넘치는 명령어와 동작들이 탄생합니다. 자, 다 정한 모둠은 발표를 한번 해보자. 주먹은 양손 들기로 했고 손가락 한 개 들면 아까 무용주먹하고 똑같이 한 바퀴 돌고 검지 손가락을 피면 일어서는 거고 주먹을 쥐면은 바닥을 치는 거고 손을 펴면 박수 세 번을 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 학생들은 서로 나눈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꼼꼼히 정리해놓았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담긴 아이들의 계획. 제대로 실행된다면 프로그래머와 컴퓨터들로 구성된 꽤 멋진 역할극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령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컴퓨터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상상만 했다면 이젠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약속도 다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명령을 다 정했으니까 솔잎방에 가서 한 명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사람은 로봇이 되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시간.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계획한 대로 각 모둠당 한 명이 손동작으로 명령을 내리면 친구들이 명령과 연결된 동작을 신속하게 수행해내야 합니다. 적게는 4가지, 많게는 6가지의 명령어와 동작을 외우는 것이 관건인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동작이 여러 가지인데 헷갈리잖아요? 좀 헷갈려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정해진 동작을 손가락을 가르치는 거 보고 그 손가락 동작에 따라 몸을 행동해요. 체육 시간인지 소프트웨어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 잠시 후에 있을 발표 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학생들은 동작하기에 좋은 최적의 박자를 찾아냅니다. 손동작으로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래머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정확한 수신원을 통해 친구들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복 동작으로 친구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 이렇게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전달 잘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어려운데 기억력만 없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연습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온몸으로 자신의 몫을 익힌 학생들. 과연 어떤 모둠이 주어진 음악에 맞춰 창의적인 동작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자, 1절 나오세요. 동작이 바뀔 때마다 척척 움직이는 학생들.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지만 아이들은 하나가 된 듯 질서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얼굴을 보아하니 발표가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대로 수행하는 컴퓨터.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오늘 뭘 만들었어? 손동작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그지?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똑같죠? 손동작으로 하는 거하고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원하는 대로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과정.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친구들과 함께 재현해본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이론을 잊을래야 잊지 못할 텐데요. 즐겁게 지식을 익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언플러그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과학실로 모였습니다. 양팔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준비 운동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번엔 학생 모두가 즐거워하는 369 게임입니다. 자, 369 다 해봤으니까 박수 대신에 고, 백, 점프를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3회 배수가 되는 순간에 고나 백이나 점프를 할 거야. 자, 그러면 고, 백만 넣어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369 게임은 숫자를 순차적으로 외치다 3회 배수인 369가 포함된 모든 숫자에 박수를 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고를 외칠 경우 진행하던 방향 그대로 숫자를 순차적으로 말해야 하고요.
백을 외친다면 진행하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숫자를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 백 말고 오툴 하나 집어넣을 거야. 조금 더 어렵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3, 6, 9 배수 때 고, 백, 오토. 오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는 그대로인데 숫자가 내려가는 거야.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진행 방향은 그대로지만 숫자를 거꾸로 카운트해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말하던 숫자를 짧은 시간 안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학생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룰만 좀 잘하면은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팀 분들이 몇몇 애들이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룰을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우리 이 친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친구가 룰 설명을 해줄게. 3, 6, 9의 숫자에 들어가는 걸 고 또는 100을 말하는 거야. 자, 13에 3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 들어가다니. 왜 들어가? 들어가. 그럼 그때 치겠지? 만약에 30이 걸렸어. 30은 치는 거니 안 치는 거니? 안 치는 거지. 30은 치기 앞에 3이 들어가잖아. 3은 30이 들어가는 건 뛰치는 거야. 30. 369 게임은 복잡한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을 만드는 작업으로 숫자나 수식을 나열해 특정한 명령 코드를 완성해야 하는데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 일련의 작업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순차적으로 말하는 순서, 3의 배수에서 고, 백, 점프, 오토를 외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숫자가 이어질수록 동일한 규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것은 순서도 해야 되고 조건이 만족되어서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되고 이거가 있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과정. 이렇게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 배워갑니다. 오토나 고나 백 중에 오토를 말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고 고는 그다지 좀 쉬웠어요. 고는. 이해하는 것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서 좀 했어요. 계속 하면은 더 똑똑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심화된 응용 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수업 내용인 프로그래밍 게임을 한번 해볼 거야. 그지? 그래서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궁금하지 어떤 건지 그제? 이따가 한번 모듬별로 한 명씩 딱 모아서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가지고 이 가장 프로그램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볼 거야. 프로그램을 잘해야지 게임에도 이길 수가 있어. 이번에 도전할 주제는 숫자 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놀이.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의 처리 방법과 순서의 설계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순서화된 절차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카드 놀이에선 알고리즘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숫자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만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원카드 게임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게임인데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놀이에 필요한 카드는 하나의 데이터로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이 있습니다. 정수형 카드,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숫자 카드로 같은 정수형 데이터에만 사용합니다. 실수형 카드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진 카드로 실수형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알파벳과 같이 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자형 카드도 같은 형태의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카드를 원하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가변형 카드인데요. 정수형 카드와 함께 숫자만큼 건너뛰거나 게임 진행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놀이에 필요한 규칙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학생들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기능을 완벽히 숙지해야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 카드하고 숫자 카드에서 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책상 위에 만들어봐. 한 개 1점씩. 자. 변수 카드는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담아 총 두 장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면 동일한 데이터 한 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번의 기회에 두 장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배열형에다가 숫자를 담아서 펼쳐보세요. 한 개 맞으면 1점씩. 배열 카드는 세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변수 카드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 배열 카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함께 저장할 수 있는데요. 잘만 활용한다면 승부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왕창 선물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내가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2하고 이거네, 그죠?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냈으면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가 이쪽이지 2하고 이걸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내면 그 다음 사람은 뭐냐면 2보다가 그지? 2보다가 작은 거를 내야 돼. 2보다가. 공격 카드는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나 숫자 카드로 바꿀 수 있어 긴장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레이어가 조건에 맞는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설계한 전략만이 승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게임을 시작합시다. 1번 학생이 시작해, 1번 학생이. 1번이. 본격적인 놀이에 앞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꼼꼼하게 정리한 카드의 기능을 토대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카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피며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복잡한 카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 계속 나 가변형 원카드 가자 가변형 가변형으로 적 비장의 가변형 카드 승패가 결정된 것 같나요? 나 아까 원카드 했잖아. 카드가 바꿨다고 친구랑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카드가 좋아서 문자형으로 바꿔 이렇게 선생님이 제일 자, 게임은 모든별로 열심히 연습해 왔으니까 한번 실력을 발휘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자, 연습 시간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며 알고리즘을 풀어낼까요? 데이터의 형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순서에 카드를 내려놓는 것.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은 규칙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을 설계합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없이도 자연스럽게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나 그러면 원카드 뭐야? 원카드. 원카드. 안 물어봤는데. 막 3분도 짧은 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건데 하니까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를 다른 걸로 쉽게 풀어서 배우니까 재밌어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거는 뭐였냐면 프로그래밍과 똑같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조건에 맞을 때 해야 되는 거,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한번 스크래치를 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컴퓨터 없이도 교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원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아, 오늘 369 게임이나 카드 게임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를 게임으로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드 게임 평소에 원카드를 좋아하는데 평소에 했던 것보다 규칙이 다르고 컴퓨터의 원리도 알아서 더 재미있었고, 다음에 언니랑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손동작으로 그 춤을 출 때 손동작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하자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약간 했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꼭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의 그 게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읽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논리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법이 아닌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 단계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터득하고 그 해답을 찾아낸다면 우리 학생들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